구두연구소에서는 구두를 놓는 기법으로 그 8현 기법의 8가지로 응용해서 놓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아궁에서 들어오는 그 화열이 반 아랫목에서 어떻게 옆으로 빨리 펴느냐. 그래서 몰록돈자, 펼산자, 돈산 그 법이 세 번째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진은 방 안쪽에는 아직 구두를 놓지 않고 아궁이를 함실 아궁이를 조성하고 그다가 규격석 돈산판을 함실 상단의 병렬로 여러 장을 씌운 것입니다. 한 장을 씌운 것이 아니라 저 뒤편에는 한 10장 정도가 이렇게 간격을 두고 불이 잘 섬에 도르게 해서 이렇게 씌운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위에는 구들장을 한두장 정도를 이렇게 연거푸 덮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아궁의 상단 바로 상단에는 열기가 고열이 많이 닿기 때문에 여기가 좀더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구들장을 두 장을 이렇게 연거푸 놓은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저쪽에서 불을 떼면은 일부분은 고래 속으로 들어오지만은 그 아궁의 하열은 위로 오르기 때문에 이 돈산판을 여러 개를 병렬로 세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들어간 화열은 위에 구두장에 부딪혀서 옆으로 방 측면으로 강제로 펴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방이 고루 땄으려면은 아궁의 하열을 아랫목에서 양옆으로 강제적으로 펴야 되는 것이다.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펴는 방법으로서는 이 돈산판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자연적인 불펴기를 원한다면은 구들장을 방 측면으로 갈수록 점점 높게 놔줘야 오르는 불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불이 그쪽을 높이 놓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적인 불펴기가 되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